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현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진핑이 전화한 겁니까? 트럼프가 전화한 겁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까? 이상합니다. 그 뭐 무슨 얘기입니까? 그 귀신한테 받은 겁니까? 일단 뭐 저기 그 무역과 협상 관련해서 좀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거 정말 저기 그 뉴스에 후들려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미국 증시 S&P 500 기업 500 지수의 흐름이거든요. 금요일 날 이게 어제. 자 그러면 그 중국이 미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 발효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졌고 그것 때문에 0.5% 하락을 했어요. 그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죠.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은 시장의 기대만 비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취약의향으로 면했다라는 것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어요. 이 부분이죠. 트럼프가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1.5% 훅 빠집니다. 그래서 더 빠졌잖아요. 이게 이 더 빠졌던 요인 이거 뭐였냐면 시장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9월달에 협상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매물이 더 나온 거죠. 근데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이 협상 복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은 협상 취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거기다가 시진핑에 대해서도 여기 이때만 해도 적이라고 막 규정을 하고 난리를 부리다가 멋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또 바로 바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협상 취소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것에 따른 그 하락분을 되돌렸다고 봐야 돼요. 이거 보시면 빠지고 난 그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보면 어제 한 1% 넘게 상승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영향력이 크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이미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덜 빠졌잖아요. 사실은 덜 빠진 요인은 뭐였냐면 트럼프가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제재안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는 하웨이에 대한 규제 없었고 그다음에 협상 취소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유로 인해서 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덜 빠진 거였거든요. 협상 취소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협상은 지속된다는 것들을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라갔지만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미국 증시가 올라갔는데 이 흐름 자체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이 협상 복귀 의사를 했다. 근데 곧바로 이어서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를 그런 적 없는데 이상하죠. 그러게요. 저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듣고 있는 겁니까? 누구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살짝 밀렸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복귀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했던 요인은 류어 중국 부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온건하게 잘 진행될 거다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장중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건데 그거를 발언이 그 보도가 됐던 게 그 시기. 아니 뭐 앞에서 관세 부과 다 하고 취급받고 하면서 뒤에서 또 뭐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저기 그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가장 큰 문제죠. 특히 또 그 중국에서 관세 때린 거는 트럼프가 가장 아파할 곳에 칼을 꽂은 거 아니에요?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나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시장은 그래서 미국 증시는 주식시장은 올랐어요. 1% 정도. 근데 주목할 부분은 채권시장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G7 정상회담에서 많은 내용들이 좀 언급됐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트럼프가 지금 현재 하반기에 가장 블랙스완으로 그 주목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 관세거든요. 근데 EU와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근데 협상이 다가가지고 뭐 타결 직전까지 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온건하게
발언을 해요. 근데 시장에 영향은 없죠. 그냥 FTA 그냥 저기 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은 일부분의 한 줄 정도만 보도가 나오고 영향력은 없었어요. 시장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영향 준 게 또 이란. 그건 국제유가에 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외교부 장관이 뜬금없이 G7 정상회담에 짠하고 등장을 합니다. 자기네는 G7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초청을 했죠. 초청을 했고 거기서 이제 서로 그 잘 진행하고 뭐 마크롱 대통령이 로하니 그 이란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미국과 뭐 정상회담을 언급을 하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죠. 여건이 된다라면 이란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빠진 거였거든요. 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불확실성 있는 것들. 일단 무역 분쟁 이슈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협상은 진행된다. 최악의 경우는 변한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전화협상을 하잖아요.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전화협상을 통해서 이번 9월 1일 날 부과될 것으로 그 예정되어 있는 그 관세를 협상 이후로 미루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분석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EU와의 그 자동차 관세 관련된 것들도 말은 이제 온건하게 타결이 직전이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란과의 그 불확실성.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그렇죠. 중리산이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해소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달리 보면 해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없죠.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상승한 거는 지난 금요일날 하락분을 일부 뒤돌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영향력이 없죠. 물론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더 격화되면서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나마 좀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전화협상을 기다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큰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그냥 보합권, 강보합권 근처에서 그냥 등락을 보이는. 근데 이제 주목돼야 되는 게 있죠. 오늘이 MSCI 신흥지수 ETF 리밸런싱 마지막 날입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근데 이거를 쭉 보니까 8월 들어서 외국인이 2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2조 2천 뭐 300억 정도. 2조 1천 뭐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2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일단 리밸런싱이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빚차익 거래를 통해서 많이 나가는데 외국인 빚차익 거래가 8월 들어서만 1조 7천억이 나갔어요. 보통 지난 5월 달에 보면 한 2조 정도 나갔는데 뭐 여타 이제 그 골드만삭스나 이런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75% 정도로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 1조 5천억에서 1조 7천억, 8천억 정도가 여기서 나가거든요, 이번 달에. 근데 그만큼이 대부분 다 나갔다고 봐야 돼요. 물론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더 나간 것도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단 뭐 대체적으로 MSCI 신흥지수 편입은 수급적인 부분은 영향이 없죠, 크게. 다만 이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지난 5월 달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4조에서 5조 5조 정도 내외였었다라면 지금은 3조 4조거든요. 이게 거래대금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금액 가지고도 시장이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외국인의 현물, 특히 프로그램 매물 그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114개의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종목들 대부분 다 대형주들이죠. 대형주들에 대해서 외국인의 그 매물이 얼마만큼 추리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마지막에 보면. 확 쏟아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게 동시효과 때 좀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과거 지난 5월 달에도 보면 뭐 그만큼을 또 받아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장중에 지금 뭐 여타 문제가 생기면서 뭐 중국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시장은 크게 흔들리면서 받아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종가에 또 밀려버릴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예, 한 30초만 홍콩 어떻게 됩니까? 홍콩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홍콩 이슈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홍콩은 이게 중국에서 나와서 이제 나가는 물류 물동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콩 국제공항이 세계 1등 상업 비행기로 나가는 게 네, 홍콩항이 세계 4위 컨테이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홍콩 쪽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게 미국 다음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홍콩 이슈가 좀 더 격화되면서 좀 더 확대돼 버리면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강경 대응을 해버리는 순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지금 시위 양상이 여느 때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격화돼 버리면 이제 홍콩 한 1년에 6천만 명씩 가거든요. 관광객이 안 가죠. 이제 그런 부분들. 예전에 우리 이제 촛불 가지고 이제 집회를 할 때도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평화였잖아요. 외국인 해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아니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저 나라는 저렇게 평화적이냐 이런 게 막 대서특필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그 시위가 격화됐는지 격화를 유도했는지 그건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엊그저께 실탄을 발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포탄. 근데 실탄을 발사했는데 그 전에 시위대가 그 휘발유를 가지고 사제폭탄 만들어서 던졌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문제가 확산돼 버리면 물류가 막히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나비 효과가 좀 있으니까 챙겨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내일 좀 부연해서 좀 더 그 이야기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